이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의견도 모으고 여러 목소리를 듣는 차원에서 어제 민주당이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행사에는 대선 예비 후보들도 참석을 했는데요.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제일 먼저 이재명 지사 가서 선거운동 잘했다라는 평가들도 여당 내부에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구정차장. 네. 계속 경기도 지사에 대한 지사직 이용해서 선거운동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이 지사를 통해서 있는데 이번에는 무료 변론을 받았다. 송도한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게요.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좀 제기가 됐어요. 네, 이제 최근에 다시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2019년에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라는 의혹을 받아서 당시에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변호인단으로 이 송도한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참여를 했는데 예. 이 변호인단에 참여해서 이 변호사로 사건을 수임해서 이 정당하게 변론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무료 변론을 한 것이다. 뭐 무료 변론 그 사인 간에서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지금 이재명 지사가 현직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공직자가 무료 변론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에 지금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은 또 도지사 찬스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입니다. 무상정책을 남발하고 무상연애라고 하는 비판을 받더니 변론도 무상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도지사 찬스이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야권에서는 이 문제를 또 다시 한번 꼬집고 있는데요. 소정석 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오늘까지 해명한 부분이 좀 있습니까? 뭐 특별히 어쨌든 뭐 계속해서 도지사직은 이 도민들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수행을 하겠다라는 그 기본 원칙적인 입장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죠. 일단 저는 뭐 그 자체는 어쨌든 이재명 도지사의 선택입니다. 이걸 중간에 사퇴를 할 것인가? 어쨌든 끝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도까지 수행을 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인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내에서 뭐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은 도지사직을 활용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 의혹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지사직 사퇴 여부는 이 지사의 선택이라고 하겠지만은 도지사직을 수행하는 과정이 어떤 이 행정의 영역과 선거 정치의 영역이 혼돈돼 가지고 이 거기에 활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부분인 것이죠. 최근에 뭐 그 연가 얘기도 좀 나오고 했지만 시간 단위로 그걸 쪼개서 연가를 쓴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약간 좀 의문스러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동하는 과정은 연가로 그 안 치고 거기 가서 그 행사에 참여하는 부분만 연가로 뺀다. 뭐 이런 맥락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건데 그것이 과연 상식적인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제기한 그 경기도의 여러 가지 홍보비 사용 내역 부분이라든지 또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경기도의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로서는 저 부분이 어쨌든 지사직을 유지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가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리스크를 또 안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조차도 감수하고 계속해서 지사직을 가져가겠다. 라고 하면 뭐 그 또한 이 지사의 선택인 것이죠. 예. 이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도 이제 다시 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언론중재법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